내가 얼마나 귀여워했는 줄 알아. 나 정말. 난 아, 진짜 대박이네. 풀렸어. 아이고, 입으로 풀려놨어요. 아, 입으로 풀렸어. 이렇게 하는 포인트. 패션, 패션. 아, 그때 당시. 90년대. 와. 99년생이구나. 아, 네.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진진 씨가. 네. 지금 이제 올해 23차예요. 그러니까 여기 몇몇 분보다는 데뷔가 빨라요. 사실 런닝맨은 우리 지희 씨가 첫 출연. 벌써 23살이 됐다는 게. 그러니까 2학년 때 런닝맨 출연을 희망했다고요? 그럼요. 희망을 했어, 희망사. 중학교 때 그랬는데 이제 왜 23살이 돼서. 아, 저한 씨 정말 진짜.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공연 준비하고. 아, 대학생이구나 지금. 네. 야, 중간에 저. 저는 중퇴. 2학년을, 2학기를 4년을. 그리고 MT 빠지지 않고. 2박 3일이면 2박 3일 사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쓴 이 방한 거 런닝맨 퀴즈다 본인이 좀 얘기를 했다고. 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 그 이름표 어떤. 진지요. 진지입니다. 오프닝에 아, 네. 일단 아린이가 이름 한번 잘못 부르고 사동에 빠졌어요. 사동 쓰고. 진짜. 어, 산이는 지금 아린이와 지희 인터뷰 잘 못 듣습니다. 이런 얼굴이 좀 21세기형 얼굴이에요. 진짜 다르다. 이런 데 완전 도시형이네. 네. 날뛰고 있다, 날뛰고 있다. 야. 꼴뚜기 같은. 거기 산이는 에이티즈. 에이티즈. 예, 우리 또 에이티즈의 또. 저한테 앨범 내고 그랬잖아요. 멤버고.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얼마 전에 그 국종이하고 같이 콜라보했어요. 노래 같이 콜라보했어요. 어깨 넓은 거 봐. 아, 어깨가 진짜 넓네. 요즘 형 프로틴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야. 좋아한다, 좋아. 제가 얘기했거든요. 몸 좋아야 되는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형이 듬뿍 담긴 동생이에요. 그럼요. 종국이 또 썼거든요. 야, 근데 아까 너 오늘 의상. 나와야 돼. 아이돌들이라. 일단 이거 보자. 보기 좋지, 보기 좋지, 우리. 네. 한이하고 아린이는 박수를 치면서. 1999년에 태어난 구구즈와 함께하는 세기말 예언자들 레이스이자 하지만 잘 버티면 여러분들은 모두 무사히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힘이 딱 왔어. 노스트라와 다무스 2인이 존재합니다. 노스트라와 흥금이 누적되는데요. 숨겨진 상태에 올라갈 2인은 또한 벌칙을 받게 되고요. 아하. 자, 즉 마지막에 두 명 광고할 건데 네. 각 팀의 순위를 예언할 건데요. 즉 이번 미션 본인 팀은 무조건 꼴등으로 예언을 해야 돼요. 즉 본인 팀을 꼴등으로 예언하고 틀린 예언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판정할 수 있는 두 명 찾아주시면 좋고요. 네. 자, 총속입니다. 어. 총선이 1번 팀 3명 뽑을게요. 네. 양세찬, 지석진, 전소민. 아. 아. 이렇게 돼? 아린, 종국. 그다음에 홍지호까지. 자세한 룰에 앞서. 자, 여러분. 자, 이제 순위 예측하겠습니다. 중국팀이 몇 등 할지 짚어주세요. 예측이 끝났고요. 다 이제 앉아 벗어서 드립니다. 예. 왜? 왜? 뽑아야. 팀별로 이동을 할게요. 예! 네, 나는 네. 아닐 때 좀 그런 척 하지? 내가 좀 아닐 때 그런 척 하잖아. 그지? 네. 첫 번째 미션은 자, 세 팀으로 나눠서 서바이벌을 할 건데요. 네, 꼴찌로 만들라고 무슨 짓을 했 고민 세찬이었나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 본진을 누가 지킬까? 그래? 그리고 왜냐면 이게 그래도 니네들이 나왔으니까 좀 활동을 좀 많이 뛰어다니는 게 맞게. 약자라니 어디서 약자? 먼저 쏘면 날아간다. 오 산이 산이 의욕 보여? 오 산이 이거 의욕 보이는 순간 터지는 거야. 지야 일로 와, 지야 일로 와. 야! 오! 산이 하나 남았다! 여기가 불리해, 지금? 우리가 많이 터졌어? 우리 가운데. 많이 터졌어? 아니, 양쪽에서 지금 그 길목이라. 봐주세요. 지, 봐줄까? 아무튼 저 집으로 가. 하수변이 올라오겠네. 야, 저 온다, 저 온다. 산이 온다.
너무 마음 놓고 하까지 다 가요. 맞아요. 아, 열받아. 이거 엄청 빨라. 그리고 지가 자기 스스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지가 자기 스스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어이 와, 탁 기여해주고. 야, 혼자 막 전투를 치르더라고. 하나. 네? 너 지금 네 스스로가 너무 멋있지? 그런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오늘 멋있다 그러면 걔 끝까지 멋있는 거야. 야, 야 산이야, 너 자비가 없다. 아, 좋았어. 아, 저게 뭐라고? 아니, 입에다가, 입에다가 저거는 왜 물고 있냐 이거. 야야 본진! 안녕하세요. 잘했다. 그거 같은데요. 아 하하. 선배님이랑 석진 선배님. 아 가지고 나? 뭔가 설렁설렁했어? 아니요. 이상했고. 쟤는 너 진짜 아예 그냥 쏘라. 왜 미친 듯이 하냐면 자기가 터져도 상관없기 때문에 미친 듯이. 첫 번째 아웃됐을 때 두 팀에게는 다섯 개씩 열 개가 섰지. 모은 게 13개고 여기 받은 거 10개. 아~ 첫 번째 미션 결과를 아까 46만 원씩 때렸어요. 맞췄습니다. 어? 아니 두 명이잖아 두 명. 자, 그다음 다무스는 예언을 틀렸습니다. 그래. 예언을 틀렸습니다. 어? 그래. 먼저 공격하러 가셔가지고. 야 소지야 산아. 네. 그냥 놔두면 돼 이제 됐어 이제 그만. 다무스의 예언은 틀렸기 때문에 한정대에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네 명 중에 다 저 네 명 중에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린이 아니, 너 아린이? 아린인 것 같은데. 다 열심히 하긴 했거든. 그리고 아린이는 왜냐면 산이 너무 열심히 하고 산이 그 봐봐. 얘는 무조건 아닌 것 같고. 지필에 지가 그래, 지가 한 말. 그래 지금 내가 볼 때 산이는 지한테 한번 빠졌더라고. 올려요. 왜냐 확률을 줄여야 되니까. 지금까지 가. 그게 아니야. 나 올라가고. 어. 왜냐면 그래야지 확률을 줄일 거 아니야? 확률이 줄지. 야, 모르지. 야, 너 올라가지 마. 왜? 너 안 돼. 너 안 돼. 아니, 저거 거 아니야. 아니, 수사가 깊이 들어가는 게 너 네 죄를 네가 갚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저씨. 아니야. 산이 안 올려. 산이는 아니고. 산이 아니잖아. 아니, 올라가. 나 올라가. 나 아니야. 그래, 산이 올라가. 죽었네, 진짜. 그렇지. 이렇게 하면 확률 확 줄잖아. 그리고 나 이형 여기 한 명. 자, 김정우 씨. 이거 있잖아? 이거 김종우 게임이야 그냥. 아 재밌다 씨. 아 어떻게 네 맘대로 하려나? 어? 그럼 나 빠져있으면 이렇게 하고요. 다시. 이렇게 석진 왜? 나? 어디 의심스러워요. 일단. 자 여러분 판정대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다 있어. 나 아니야. 자 얘기해봐요. 나 일하면서 이 안에서 연애하는 거 반대예요. 쥐는 나경원이랑 결혼할 수 있어. 잘 아, 살고 있는 가정을 흔들어. 죄송합니다. 삐용입니다. 오, 삐용. 나도 삐용이야, 나도 삐용. 삐용. 너 ENFP지? INFP요. 어떠? 넌 뭐야? 저 뭘 것 같아요? 쥐는 외향적인 거. 아, E는? 외향적인 거. I는? 내향적인 거. 야, 근데 단체를 짜지 마. 진짜? 야, P야, P. 야, 그걸 F라고 하냐?